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은 KF-21을 물리치고 싶어한다. 2. 한국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3. 5초간 200회 동시 폭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베일에 쌓인 한국의 KF-21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공개되며 주변국들의 반응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언급하는 KF-21의 성능을 비롯해 최근 한국의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중국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의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일본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류하며 인내했고 일본에는 철퇴를 내렸다는 반응이 이어집니다. 이국에서 한국 KF-21에 관해서 어떤 분석을 했기에 중국이 충격에 휩싸였는지 궁금한데요. 또한 중국도 미국 말만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KF-21 자체 검증도 했다가 더욱 놀랐다고 합니다. 일본 일부 채널에서는 역시 자주 국방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난감함을 표하고 있는 모습이 지속되는데요. 우선 가장 최근에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응한 것은 나토회의 이후였습니다. 중국은 나토회의에 앞서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서 대놓고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자오리젠 중국 대변인은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 기자로부터 한일 나토회의에 대한 참석, 의견을 전달받았는데 자오 대변인은 우선 일본에 대해 일본은 말로는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스스로 군비 확장을 위한 명분을 찾고 있다 며 비판을 더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동향을 주시하며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외교부는 전날 대변인 브리핑 관련 기록에서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대목을 즉시 삭제하면서 일본과는 더 이상 파트너로서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을 강조한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일본과 군사적인 충돌까지 예상되는 국면이 나와 심상치가 많은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투하더니 이제는 도쿄 앞바다에 중국 군함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일본을 샌드위치식으로 압박을 강화하는 국면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국가 모두는 일본과 영토 갈등을 하고 있어 합심해 일본과 대결하는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나토회의 후에 확실하게 파트너 항목을 삭제하고 보복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의 경우에는 일본을 사할린 이 프로젝트에서 전격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일본과의 경제적인 협력만큼은 내치는 모습은 보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한때 쿠리렐도 반납을 고려한 것도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역시 러시아와 아무리 외교가 좋지 않더라도 감히 일본 자금을 거부한 적은 없다고 호언장담했고 그 때문에 영국의 세리 살린 일을 철수하고 지분을 중국으로 넘기는 협상을 할 때도 일본은 버텼던 것입니다. 내심 일본 경제력으로 자신이 있던 모양인데요. 하지만 러시아 경제 관료들의 예상은 전혀 달랐는데 러시아 천연가스의 위력은 강하며 이것이 일본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분석을 정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일본은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수입 물가 폭등으로 전력 수급 경보까지 사상 최초로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천연가스는 일본이 아니고 이미 대부분 유럽으로 팔려나가는 게 예약된 상황이죠. 일본은 살린 2에서 나오는 천연가스가 일본 수입 전체 물량의 10%를 차지해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천연가스의 물량 2%부터 3%만 흔들려도 전체 수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통 2년 전에 예약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절대 틈을 주지 않고 서방 세력에 협조하는 일본을 굴복시키려는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중국은 즉시 일본을 파트너로 표기한 항목을 삭제하고 강경하게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히토류를 비롯해 각종 부존 자원에서 일본을 압박할 카드도 다양하기 때문이며 반면 일본은 중국의 치명타를 안겨줄 만한 결정적인 카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반면 중국 외교부에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일본을 비판하고 날이 서 있던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중요한 국가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예전과 그리 달라진 것이 없는 파트너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부드러운 발언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현재 한국의 친서방 행보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중국은 한국 정부가 중국의 등을 돌리거나 미국 쪽으로 경사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기대의 여지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남북한 문제를 비롯해 지정학적 문제 또한 중국과의 무역 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해
미국 사이에서 오랜 기간 중미 외교를 지켜왔고 그런 흐름을 쉽게 뛰어넘지 못한다는 분석이며, 반면 일본은 지금까지 G7 등 서방 사회에 등을 업고 세계 3위의 경제력을 과시하며 중국에 강하게 나왔지만, 이니 이제 일본은 과거의 일본이 더 이상 아니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단순히 외교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한국 국방력을 의식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일본에 지속적으로 군함을 보내고 무력 시위를 하지만 한국에는 다르다는 것인데요. 특히 미국 군사 관련 연구소 등에서 한국의 국방력이 중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러한 보고 뒤에 자체 분석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했다가 더욱 좌절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KF-21 즉 자체 보유한 4.5세대 스텔스기가 물량이 많아지면 중국은 곤란해진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우선 미 군사연구소사나 싱크탱크에 의하면 한국의 KF-21이 수백 대 보유되면 군사력은 급격히 증가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의 KF-21이 사실상 F-16을 뛰어넘는 기능을 갖추었으며 일부분에서는 F-35보다도 나은 면이 있는데, 문제는 중국의 스텔스 주력기인 J-20은 대만의 F-16V에도 상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KF-21은 중국의 공군을 무력화시키고 100대 이상이면 중국 주요 도시에 작전 전개가 가능하며, 러시아제 S-400으로 주로 이뤄진 지대공 방어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의 S-300은 제대로 미그-29도 많이 놓치며 격추시키지 못했습니다. 또한 KF-21의 운용비용과 양산 등이 F-35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도 지속 가능성을 더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을 적극적으로 전투기 개발 및 관련 분야를 지원해주자는 의견도 나온 것입니다. 애초에 미사일 지침 해제도 그렇고 미국이 한국의 각종 족쇄를 풀어주면 한국은 족족 보답했으며, 최근의 누리호 발사 성공은 이제 한국도 ICBM을 보유하게 되면서 주변국의 전쟁 억지력을 높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한미 간에는 암묵적인 전투기 보유 대수 제한에 대한 족쇄나 각종 기술 지원도 풀릴 걸로 예측됩니다. 한국의 전투기 보유 대수 제한을 없애고 미국의 전투기 엔진 지원, 각종 기술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힌다면 중국은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며 동북아에서 태평양으로 진출에 대한 꿈은 접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도 본래 전투기는 KF-21 대량 생산보다 미 F-35를 한국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이 더욱 좋은 그림이나, 한국이 천문학적 운용 비용과 구매 비용이 소요되는 F-35 도입이 원활하게 될지도 의문이거니와, 당장 동북아에서 중국 영향력을 억제하는 것은 패권과 연결되니 KF-21도 적극 용인하는 것입니다. F-35 무기 판매보다 중국을 누를 수 있는 방안이 미국이 더욱더 진정으로 원하는 바인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자주국방의 노력과 엄청난 무기 개발이 아니었다면 미국은 여전히 일본을 통해서 동북아 방어선을 구축하려 했을 것이며, 최악의 순간에 한국은 보호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KF-21의 성공적인 안착이 이뤄진다면 중국에서는 암울해지는 상황이 오는 것인데요. 실제 지난주 한국은 KF-21 엔진 첫 시동에 성공하고 곧 첫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나오면서, 중국에서는 한국이 자체 제작한 KF-21 보람의 성공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운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순충핑은 이에 대해서 한국의 자체 전투기 발전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인용하며, 한국의 KF-21이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장착 시 중국에 끼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베이징과 서울과의 거리는 작전 반경이 가까우며 전투기 작전 전개 시 손쉽게 표적 안에 든다는 것입니다. KF-21은 ASA 레이더를 탑재하면서 공대지 미사일로 원하는 표적을 제거하는 공격 능력을 가졌습니다. 물론 중국의 군사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이것이 양산된다면 중국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럽다는 것으로, 한국이 독침 전술을 다방면에서 완성해 가는 것으로 이제 공중전을 장악해가는 시점이라 본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지난 5월에 국방위 부서에서 F-35A를 20대가량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라 덧붙였습니다. 중국도 안 그래도 한국이 KF-21로 인해 껄끄러운데 F-35가 추가 대입되니 더욱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F-35를 대적할 만한 기종은 중국에 존재하지 않아 한국이 컨비네이션으로 나오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국이 한국 때문에 더욱더 곤란해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대만 침공 때문이라는 의견입니다. 군사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만전 발발 시에 일본은 물론 한국도 참전할 위기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주변국의 군사력이 팽창하기 전에 미국을 제쳐두고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대만전에 전력을 올인한다면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는 빈집이 되는 데다가
앞서 한국이 어느새 KF-21을 시험비행까지 앞둔 상태로 성공가도를 달리기에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현재 자체 전투기 양산은 천문학적 비용으로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에만 국방을 의지하는 모습을 뻔히 알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며 이번 러시아 사태로 확실히 일본의 본때를 보여주면서 동북아 패권 잔악에 대한 속내를 보인 것입니다. 반면 기존의 전혀 변수로 고려하지 않던 한국이 급부상했고 최근 KF-21 성공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중국은 멈칫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고 협력자 관계로 나가자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여기에 첨단 기술과 반도체까지 아직은 중국도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받을 게 많은 상황이며 관계가 끊어지면 한국도 손해가 크지만 중국은 경제적 손해는 물론 군사적 위협도 증가하는 것이니 중국의 돈만 가져가는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로 한국의 국력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일본과는 전혀 다른 논조를 보이며 한국을 의식하는 상황입니다. 불과 수년 전 사드로 협박하던 중국이 한국에 괄목할 만한 국방의 성장을 다분히 인식하는 장면으로 파악됩니다. 며칠 전 폴란드 군 당국과 우리 측은 K2 흑표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212문 도입에 관한 1차 계약에 정식으로 서명하며 법적인 효력을 가진 약정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동안 단순히 MOU 양해각서 형식에 머물러 있던 합의가 범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밖에도 9월과 10월로 예정된 추가 계약을 통해 FA-50 경공격기와 K2 흑표 그리고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추가로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군 내부에선 1년치 국방비인 19조 원을 뛰어넘는 비용으로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것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번 무기 도입 계약을 반대하는 세력도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한국산 무기 도입 계약은 최소 20조 원이 넘기에 폴란드 군 내부에선 막대한 예산을 한국산 무기들 사는데 쓰기보단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하여 자주국방을 실현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엔 비에르츠 콜스키 장군이 있습니다. 최근 비에르츠 장군은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 24와 인터뷰에서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은 물론 방산장비 도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히며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한국 무기를 사게 아니라 자주국방을 강화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비에르츠 장군의 이런 인터뷰가 나오자 한국과의 방산무기 협상을 주도한 폴란드 국방장관은 불쾌감을 나타내며 현재 구멍난 폴란드 국방력을 메꾸기 위해 현실적이고 유일한 방산무기인 한국산 무기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군수 내부에서는 일부 반대론자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에 파견하여 두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서를 써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폴란드가 10월 중으로 한국의 병력을 파견해 이번에 계약한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한 훈련을 받도록 결정했기에 반대론자들이 한국의 방문에 K2와 K9을 실물로 목격할 가능성이 열린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의 방산 장비를 둘러싼 폴란드 군 내부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왜 폴란드는 자주국방이 어려우며 한국산 방산 장비가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는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진격을 감행하자 가장 두려워하던 국가는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대유럽 미사일 기지이자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칼리닌그라드 역시 러시아의 영토로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넘어간다면 폴란드 국경의 3분의 1은 러시아와 맞닿게 되어 과거 소련 영향권에 속하던 악몽이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현재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게 군사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슷하게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폴란드의 국방력은 그렇게 든든하지 않았고 방산물자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폴란드의 경제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매우 좋지 않은 만큼 유럽연합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폴란드의 1인당 국민소득 GDP는 1만 5천 달러 수준으로 한국의 3만 2천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2년 올해를 기준으로 유럽연합지맹위원회로부터 354억 유로 우리 돈 47조 5천억 원 가량을 지원금으로 지급받아 국가 예산에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의 1년 국가 예산은 150조 원 수준인데 이 중 3분의 1가량을 유럽연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폴란드가 한국산 방산장비를 수십조 원 규모로 수입하자 폴란드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것도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8월 21일 비에르 치콜스키, 이하 비에르츠 장군은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 24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방산장비 도입은 완전히 실수고 실패했다. 특히 그동안 폴란드가 운용하던 포병 시스템과 한국식 포병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기에 단기간에 전력화는 무리이며 폴란드의 자체 방산업체인 후터 스털로어 왈러, 후타 스타로바 몰라, 이하 HSW에서 지난 수년간 기술 투자를 늘린 결과 한국의 자주포와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폴란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 부족한 생산량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공정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단기간에 600문 이상의 K9 자주포가 도입되는데 문제는 K9 자주포들 받을 인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자주국방을 목표로 달려온 HSW 방산업체의 역량이 완전히 바닥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 장군의 항명과도 같은 인터뷰에 폴란드 내부의 반대론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국방장관을 비롯해 한국과 협상을 주도한 측에선 폴란드 자체 크랩 자주포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크랩 자주포는 한국산 K9 차체의 영국제 에즈 90포탑을 결함한 장비로 여기에 폴란드군의 통신장비들 탑재하여 생산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국제 포탑은 도입 단가가 30억에 육박해 한국산 K9 차체와 결함할 경우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 완제품 가격이 한국 K9 자주포의 완제품보다 20억 내지 30억 가량 비싸지게 됩니다. 게다가 영국제 에즈 90포탑은 현재 단증되어 장기적인 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창정비가 불가합니다. 군장비의 핵심인 사후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여의치 않다는 것은 엄청난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게다가 포탑과 차체들 따로 조립하였기에 운용 및 호환성에 어려움이 있고 잔고장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폴란드가 생산하겠다던 크랩 자주포는 성능은 물론이고 유지관리도 어려워 세금이 줄줄 새는 국방장비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자주국방을 실현하자며 자체적인 생산 라인을 유지하자는 여론도 있지만 지금처럼 국방력의 공백이 생긴 상황엔 30년 이상 계획을 세우고 구축해야 하는 자주국방이란 꿈 같은 계획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도 현실적으로 상황을 봐야 한다며 한국산 방산장비 도입은 무기로서의 압도적인 성능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비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입 속도를 포함해 한국 이외의 다른 제조업체와 국가들은 단기간에 고품질 무기와 유지관리에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폴란드 국방부에선 10월 내로 자국 전차병을 한국에 파견해 K2 흑전차와 K9 자주포들 미리 운용해보며 장비의 사용법을 익힌다는 소식입니다. K2 흑표는 올해 안에 10대가량 K9 자주포는 23문가량을 도입한다는 목표로 관련 장비가 폴란드에 도착하는 즉시 사용 가능한 실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육군 병력을 파견하여 한국에서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폴란드 당국은 이번에 한국산 방산무기 도입 계약에 부정적인 반대론자들을 선발하여 한국에 직접 파견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한국산 무기의 위력과 실전성을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조치인데요. 현실적으로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는 매우 비싸며 공급난으로 인해 대만에 판매하기로 예정된 물량마저 취소된 상황입니다. 그 밖에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자주포 역시 매우 비싼 것은 물론이고 1년에 생산 대수가 3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폴란드가 필요로 하며 한국에 주문한 K9 자주포는 600문 이상으로 압도적인 성능과 빠른 공급 시기 그리고 확실한 유지관리 등을 만족하면서 같은 서방권의 표준 무기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한국밖에 선택지가 없었고 우크라이나로 진격하며 코앞까지 다가온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한국의 방산무기는 든든한 국방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대활약 중이며 게임체인저로 물리는 하이마스의 실전성을 확인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번에 한국판 하이마스로 불리는 K-239 천무를 수입하는 데 무게를 두고 한국 측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하이마스를 도입하기 위한 카드로 한국의 천무를 내밀었다고 보고 있지만 미국의 하이마스는 요구사항이 까다듬고 비용이 비싸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이마스와 다르게 천무는 실전에서 사격명령이 떨어지는 경우 15초 이내 발사가 가능하며 최대 사거리가 80km에 달하는 등 하이마스보다 저렴하지만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 언론에서는 자국 포병과 육군 시스템이 한국산 장비와 완벽히 동화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한국산 방산 장비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문은 차륜형 장갑을 도입해 기동성이 뛰어남은 물론이고 두꺼운 보호장갑으로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무엇보다 화력이 압도적인데요. 실시간으로 정밀한 조준이 가능한 사격 동제 장치가 장착된 것은 물론이고 유도 무기와 무유도 무기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밀 타격의 경우는 15m 이내의 정확도를 보여주며 분산탄을 사용할 경우 300여 개에서 900여 개의 자탄이 탑재되어 목표물에 낙하하기 전 공중에서 뿌려진 자탄은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력을 가졌습니다. 수심 km 밖에서 적의 핵심 시설을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타격 가능해 재래식 무기의 끝판왕이라 물리는 전략 자산입니다. 특히 후방보급을 비롯한 탄약고나 유류저장 시설을 타격한다면 적이 쉽게 진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급을 받지 못하게 된 상대는 작전 수행 능력이 떨어져 전략적 우위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천무의 경우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연구 개발되었고 이 과정에서 1300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실전 배치 시작된 천무는 한국에만 400대 정도 배치될 예정이며 한 대당 가격은 30억 원에 육박합니다. 폴란드에서도 천무 도입을 검토 중이고 방어해야 할 국경이 한국보다 더 넓은 폴란드는 최소 300대에서 많게는 500대 가량의 천무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 가격은 1조 원에서 1조 5천억이 예상됩니다. 즉 1300억 원의 개발 비용으로 조 단위의 수출을 만들어내 경제적 가치가 뛰어난 천무는 차량이나 발사대보다 탄약 체계가 압도적으로 비싸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후 사격 훈련이나 실전에 투입된다면 지속적으로 탄약의 소비가 이뤄지기에 우리 측에게 지속적인 수임원을 가져다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내부에서 한국산 방산 장비 도입에 부정적인 여론도 일부 나오고 있지만 폴란드 군 당국은 한국의 K-239 천무들 추가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정도로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